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우린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섬겨줄 때 그들이 말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린 나의 섬김과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져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끝까지 실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나 아픈 중에도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욕하거나 비웃지 않아요. 끝까지 배려하고 기도해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줘야 돼요. 배려해줘야 돼요. 그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네. 아, 저 사람 하나님 백성답네. 이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